자, 우리 존경하는 한보사님들,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저도 어저녁에 푹 자고, 또 본업인 택시에 또 이제 그 영업을 또 오늘은 또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연탈제 버리고 맨 똑같은 일상으로 또 오늘 하루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 올해는 구리때가 이렇게 좋은데도 바쁘다는 핑계로 뜯을 생각도 안 하고, 구리때 어수리 온갖 나물이고 막 두릅듯이 이리로 오고 이제. 또 싸게 이렇게 올라오네. 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식으로 하루가 시작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뭐 어쩔 수 없이 현실적으로 제가 밥을 챙겨 먹고, 이제 날씨가 조금씩 따뜻해지니까 막 올라오네. 여기도 그렇고. 드디어 강원도 높은 고지대에도 이제
온갖 나물들이. 저 파라볼라 안테나가 저것도 안 쓴지가 벌써 15년인가 20년인가 됐는데 띠내기 귀찮아가지고. 한때 저게 유행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난시청 지역이기 때문에 한때는 저게 없으면은 비만 오면은 말이지 안 나오고 해가지고 전화질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자, 저는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면은 일이 워낙 많고 이러기 때문에 택시를 죽기 살기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는 내가 견뎌낼 수가 없기 때문에 택시는 약간 조금 예전보다는 그거를 좀 강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도가 그칼 들고 들어오는 강도가 아니고 일하는 어떤 그거를. 자, 오늘은 그래도 아침에 이렇게 반찬들이 기본적으로 해 놓은 게 있어요. 데워 먹기만 하면 돼요. 데워 먹고 이렇게. 자, 옛날에 휑할 때 비해서는 볼수록 아늑하고 이제 올겨울에 눈치 올 걱정도 없고 좋습니다. 이렇게 뭐 물건 이거 처박아 놓을 수도 있고. 되나? 자, 어제 전기도 설치하고. 야, 참. 아, 전기를 켜야 오는, 전기가 오는구나. 전기를 켜야 와. 자, 비록 옹색하고 옆에 가스통도 있고 그렇기는 하지만은 나름대로 운치 있게 이렇게 나무도 갖다 걸쳐 놓고. 여름에 더울 때 요렇게 한 서너 개 놓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물이 이렇게 지지하게 보이는데, 여기에 사실 샘터가 있거든요, 여기에. 예, 여기, 여기 뒤에서 내려오는 물이 꽤 많은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보이나 모르겠는데, 여기 물 내려가는 거 보이시죠, 이거? 이 물을 이용해서 여기에도 조매하게 다라 한 개 정도 놓을 수 있는 그 샘터 비슷하게 여기를 한번 만들어 볼 생각이에요. 전에 여기 있었는데 이걸 그냥 그때는 그런 용도를 생각을 못 했기 때문에 여기다 돌로 이렇게 싸가지고 아담하게 샘자리를 한번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이렇게 그냥 흘러내려가서 버리는데 얼마나 아깝습니까? 여기 보면은 상당히 많이 내려가죠. 자, 그래서 어제도 화면에 약간 보여드렸습니다만 저기 저 우리 오두막이 저기 있는데 저 오두막에 또 창문을 저것도 왜 냈느냐 하면은 여기서 손님들이 오시거나 하면은 이렇게 저 뭐 앉아서 시원한 데서 실방도 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렇다고 와이파이를 무조건 또 이렇게 자꾸 정설하면은 돈이 많이 나가니까 아 저 와이파이를 저기다가 오두막에 설치할 때 이렇게 저 한 5m 내지 6m 정도를 끌고 내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끌고 내려와서 요만큼 여기다 갖다 놓으면은 여기 불과 한 4-5m 정도밖에 안 되니까 여기서는 잘 이렇게 저 와이파이가 작동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창문이 있어야 이걸 좀 빼낼 수가 있는데 어제 좀 늦어져 가지고 창문도 참 도깨비스럽게도 만들어 놨네. 자, 이거를 그 전에 그 오두막 만들면서 좀 경황이 없이 만들다 보니까 창문을 내지 못했었거든요. 아, 이왕 보여드리는 거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다. 자, 요 밑에 이제 겨울에 눈 치우는 것도 그렇고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눈이 아무리 와도 이상이 없도록 저렇게 해놨는데 아이고. 아이고 뭔 꽃인지 몰라도 노랗게 아주 아, 산골 도깨비 동네에 아침 햇살이 이렇게 저 번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겨우내 그렇게 나무를 많이 뗐는데도 아직도 상당히 많은 나무가 남아 있기 때문에 요건 또 와, 도깨비 집 뒤에 온갖 종류의 산나물들이 이제 막
우르르르 곰치도 나오고 곰치 또 다른 게 뭐 없나? 아이고야 당귀도 막 나오는구나. 당귀 당귀 쌈 싸먹으면 맛있는 당귀. 이게 얘가 당귀입니다 여러분. 당귀 신기하고 아름다운 도깨비 나라. 당귀에 뭐에 막 나오네 이제는. 막 나와. 장귀에 곰치에 막 온갖 산나물들이 그냥 앞다투어 나오는구나. 자, 작년 초겨울인가 이거를 오두막을 짓는 애 뭐를 하는 애 이러면서 뚝딱뚝딱 해가지고 그때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고 빨리 마음 먹은 김에 빨리 하기는 해야겠고 이래가지고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충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근데 이게 문제가 있었거든요. 문제가. 자, 우리 한보사님들 여기 저 어딘지 아시겠죠? 여기 저 도깨비 실방하는 데인데 여기 그 자연적인 그 어떤 그 지형을 이용해서 연기 빠지는 그 일종의 연통 겸 환풍구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통풍구 공기 통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 공기 순환이 좀 잘 안 돼 가지고 제가 좀 애로 사항이 좀 많았는데 요거 자 비록 작고 아담한 창문이지만은 또 여기서 이렇게 저 위에 또 골짜기도 보이고 어제, 어제 이게 사실 그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이런데도 뭐 특별히 뭐 이렇게 저 멋을 내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주변에 굴러다니는 걸로 때려 막았어요. 뭐 오두막 창고에 무슨 뭐 어? 저는 그 전문적인 어떤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와이파이가 이렇게 있는데. 이 와이파이의 선을 제가 좀 길게 따달라고 그랬더니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여유있게 이렇게 돼있지요. 요거를 요 뒤에 올라가서 혹시 그 여름에 더울 때 혹시 저 내방객이 오시거나 구독자님이 오시면은 뭐 국수라도 한 그릇 삶아 먹으려면 또 영상도 찍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요렇게 길게 했는데 문제는 여기에 저 밑에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제가 지금 샘터를 만들려고 형님네 집하고 우리 집하고 사이에 그 있는 공간이 여기가 샘터를 하나 만들고 저기서 또 혹시 여름에 그 삼겹살 구워가지고 물소리 들으면서 실방을 하게 될 어떤 그런 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요래 해가지고 요 밑에 여기 저 시멘트 바닥인데까지만 갖다 놓으면은
예, 와이파이가 잘 됩니다, 여러분. 창문이 쪼매한 창문이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할 줄은 몰랐어요. 참 비록 멋대가리 없고 대충 만든 오두막이지만은 그래도 있을 건다 있어야 된다. 이런 그거를 했습니다, 여러분. 미로와 같은 대깨비네 집에도 이제 정말로 이거 자체가 그림이네. 이거 자체가 그림이요. 응? 뭐, 녹슬은 철판에. 정말, 대충대충 때려박았지만, 저 우리 집 뒤에 뽕나무도 자르지 않고 그냥 자연 친화적으로, 뽕나무에 의지해서 이렇게, 처음에는 댕강 자를까 생각했는데, 아, 이거는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대로 살려놨어요. 그래서 또 여기 형님네 묘하게 생긴 숯불구이 여기 사다가 또 덥거나 모자라면은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앉아 놀면은 되겠다 싶어서. 얼마나 운치가 있습니까? 나름대로 어제 전기도 원래 없었는데 이렇게 달았어요. 이렇게 달고, 여기도 전기를 뺏을 수 있는 그것도 이렇게 하고. 자, 요걸 갖다가 지금 이제 아침 먹고, 자, 고색 창년 탄광스럽네, 탄광스러워. 응? 아이고, 웬 손님 한 분이 이렇게 나와 계시니? 자, 여기 전기를 설치를 했는데 하나를 더 해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하나로는 좀 모자라는 것 같은데.